안녕하세요, 디에입니다. 자, 디어 후반일이 5개월째 접어들었습니다. 이제 초보자분들도 이것저것 떠보셨을 텐데요. 드디어 진정한 레벨업의 시간이 온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패턴을 하나씩 종종 가르쳐 드릴 거예요. 패턴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그냥 무늬를 만들어주는 패턴들이 있고, 그리고 뭐 모티브적 그래니 스퀘어 같은 거 있고 도일리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왜 이게 중요하고 레벨업이 되냐면은 이 패턴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정말 무궁무진한 아이템을 만드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패턴 하나를 가르쳐 드리고 패턴을 가지고 그걸 이용해서 어떤 식으로 겁나 멋있는 멋지고 우아하고 예쁜 그런 인테리어 소품을 만들어내는 걸 보여드릴까요? 아주 간단한 거예요. 어렵지도 않고. 자, 그래서 제가 요 패턴을 하나 가져와 봤어요. 요거는 프리 패턴으로 많이 돌아다니는 거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텐데 되게 예쁘죠? 되게 간단한 패턴이에요. 제가 이거는 원작 디자이너를 찾아보려고 했는데 못 찾겠어요. 너무 많이 돌아다녀서 뭐 여러 가지 언어로 너무 많이 돌아다녀서 원작 그 디자이너 이름을 못 찾겠어서 여러분들 혹시 아시면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자, 요 패턴을 가지고 자, 요건 제가 응용해서 좀 변형을 시켜 놓은 아이고요. 사진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요렇게 생긴 패턴입니다. 자, 요거 패턴을 가지고서 어떻게 응용을 해서 인테리어 소품을 만드는지 보여드릴 거예요. 자, 그 전에 패턴을 만드는 방법을 아셔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은 풀 패턴 가지고서 만드는 방법을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료를 알아볼게요. 재료는 퍼페츠. 자, 이게 100% 코튼실입니다. 실은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좋아하는 거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사이즈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에 드는 사이즈로 결정하시면 됩니다. 저는 3에서 4mm 사이즈고요. 자, 베이지 톤 나는 색이에요. 자, 그리고 가위, 돗바늘, 후크는 저는 3.5mm 사용하겠습니다. 여러분은 3mm에서 4mm 사이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실에 맞게 사이즈를 선택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제 패턴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패턴은 제가 응용을 해서 변형을 시킨 패턴을 뜨는 걸 보여드릴까요? 근데 이걸 다 보시고 나면은 원래 프리 패턴 자체도 어떻게 뜨시는지 알게 되십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알게 되시겠네요. 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고리를 이렇게 해서 잡는데, 자, 저는 원래 이렇게 잡아요. 오늘은 제가 그냥 잡는 방법으로 시작을 할게요. 자, 고리를 잡아주시고, 사슬 6개로 시작을 합니다. 사슬 6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요 사슬을 뜨실 때 주의하실 점은 너무 타이트하지 않게 떠주세요. 요 안으로 16개의 한길 긴트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15개, 16개가 되기 때문에 너무 타이트하게 뜨시면은 좋지 않습니다. 자, 첫 번째 코에다가 바로 빼뜨기를 해주세요. 자, 그럼 이렇게 원이 생겼죠? 자, 기둥 사슬 4개를 뜨겠습니다. 하나, 둘, 셋, 4개. 자, 기둥 사슬 요거는 첫 코로 쳐주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하나, 둘, 3개가 첫 코가 되고요. 나머지 마지막 1개는 이렇게 돼서 공간을 띄워주는 사슬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동그라미 안으로 한길 긴뜨기를 15개를 넣을 건데요. 자, 일단은
한 개, 긴뜨기 한 개, 사슬 한 개, 한 개, 긴뜨기 한 개, 사슬 한 개. 이런 식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줄을 감아서 가운데 넣어서 줄 감아 빼고, 자, 한 개, 긴뜨기 한 개를 먼저 만져주세요. 그리고 사슬 한 개. 자, 그리고 줄 감아서 가운데 넣어서 또한 개, 긴뜨기 한 개. 자, 그리고 사슬 한 개. 자, 이런 식으로 한 개, 긴뜨기 한 개. 두 줄통과 두 줄통과 사슬 한 개. 자, 쭉 하셔서 15번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개, 긴뜨기 한 개. 사슬 한 개. 쭉 감아서 가운데 넣어서 한 개, 긴뜨기 한 개. 사슬 한 개. 자, 쭉 해서 15번 해주세요. 봅시다. 내가 첫 코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일곱. 사슬 하나. 여덟. 사슬 하나. 아홉. 사슬 하나. 열. 사슬 하나. 열하나, 사슬하나. 자, 뒤로 이렇게 살짝살짝 옮겨주면서 뜨세요. 열하나였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예. 열둘, 사슬하나. 열셋. 사슬 하나, 자, 열네, 너무 쓰러졌다. 자, 14번째 사슬 하나, 자, 마지막이죠. 15번째, 15번째 사슬 하나. 자, 요렇게 하시고 처음에 떴던 사슬이 여기 보이죠? 하나, 둘, 셋, 넷. 자, 여기서 하나, 둘, 세 번째 자리에다가 빼뜨기를 바로 해주세요. 자, 그래서 처음 사슬과 모두 다 합해서 16개가 되겠습니다. 자, 세어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 16개가 되었죠? 자, 첫 단이 끝났습니다. 두 번째 단 가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단은 시작을 하실 때 왼쪽으로 한 칸, 자, 여기 공간 보이시죠? 공간으로 후크를 넣어서 자, 감아 빼고 바로 통과 빼뜨기로 이동을 해주었습니다. 자, 빼뜨기로 이동을 하시고 나서는 사슬을 3개 만들어 주세요. 하나, 둘, 세 개. 자, 요 같은 공간에다가 이번에는 한 길 긴뜨기 두 개를 넣을 건데요. 이거를 묶음으로 줄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의 한 개의 긴뜨기를 한 코로 묶어 줄 거예요. 자, 보여드릴게요. 천천히 따라하시면 되겠습니다. 줄을 감아서 이 공간 사이에 넣어서 줄 감아 빼고, 자, 두 줄을 먼저 통과하세요. 자, 그리고 다시 줄을 감아서 공간 사이에 넣어서 줄 감아 빼고,
두 줄을 먼저 또 통과하세요. 자, 그럼 여기 세 줄이 보이죠? 자, 줄을 감아서 세 줄을 모두 통과시켜 주세요. 자, 그럼 여기가 코가 하나가 돼요. 자, 사슬 세 개를 해주세요. 하나, 둘, 셋. 자, 다음 공간으로 자, 요런 모양을 또 만들 거예요. 근데 세 개죠? 여기 첫 사슬까지 합쳐서 하나, 둘, 세 개죠? 세 개를 하나로 묶어주는 형식으로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 줄을 감아서 공간 사이로 후크를 넣어서 줄 감아 빼고 자, 두 줄 먼저 통과 다시 줄 감아서 공간 사이에 넣어서 감아 빼고 두 줄 통과 자, 세 번째죠. 줄 감아서 공간 사이에 넣어서 감아 빼고 자, 두 줄 먼저 통과 자, 그럼 후크에 하나, 둘, 셋, 네 개의 코가 남습니다. 자, 줄을 감아서 네 개의 코를 모두 통과시켜 주세요. 자, 요렇게 세 개를 한 묶음으로 해준 방식입니다. 자, 같은 방식으로 모든 공간에다가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사슬 세 개 먼저 해주시고 자, 그 다음 공간에다가 줄 감아서 후크 넣어서 감아 빼고 자, 두 줄 먼저 통과 자, 줄 감아서 후크 넣어서 감아 빼고 두 줄 통과 자, 줄 감아서 넣어서 감아 빼고 두 줄 통과 자, 네 줄이 남죠? 줄 감아서 모두 다 통과해 주세요. 자, 다시 사슬 세 개를 만들어 주세요. 하나, 둘, 셋. 자, 그 다음 공간에 자, 줄 감아서 넣어서 감아 빼고 두 줄 통과 자, 줄 감아서 같은 공간에 넣어서 줄 감아 빼고 두 줄 통과 자, 줄 감아서 넣어서 감아 빼고 자, 두 줄 통과 자, 네 줄이 남았을 때 줄 감아서 자, 모두 통과 그리고 사슬 세 개 하나, 둘, 셋 자, 같은 방식으로 쭉 공간 사이마다 떠주세요. 끝까지 떠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모든 공간이 다 뜨고 마지막 공간이 남았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떠줄게요. 자, 먼저 사슬 3개 자, 공간 다음 공간으로 줄 감아서 감아 빼고 두 줄 통과 줄 감아서 넣고 감아 빼고 두 줄 통과 자 마지막 줄 감아서 감아 빼고 두 줄 먼저 통과 자 그리고 네 개가 남았을 때 줄 감아서 모두 통과 자 그리고 마지막 사슬 세 개 하나 둘 셋 자 우리 여기가 처음 시작했던 부분이죠 자, 빼뜨기를 어디다 하시냐면 여기 처음에 우리 사슬 만들었던 거 하나, 둘, 셋 세 번째 자리에 바로 빼뜨기를 해주세요. 자, 그대로 통과 자, 요렇게 모든 세트를 다 만들고 나시면은 총 16개가 되겠습니다. 요거를 한 세트로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 열여섯.
자, 그리고 그 사이마다 공간이 생겼죠, 또. 자, 요렇게 2단이 끝났습니다. 자, 갑자기 손톱에 색깔이 생겼죠. 이게 애기 보러 달려가느라고 또 영상 작업이 중단돼서 지금 밤에 또 다시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가끔 이런 일이 생겨요. 자, 이제 마지막 단 우리 뜰 거예요. 마지막 단. 별로 어렵지 않죠? 세 단밖에 안 돼요. 자, 시작하시기 전에 바로 옆에 코로 후크를 넣으셔서 빼뜨기를 해서 이동을 한번 해주세요. 자, 빼뜨기 자리 이동 한번. 자, 고르신 다음에는 사실 한 개를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옆 공간으로 후크를 넣어서 짧은뜨기 한 개. 자, 그다음에는 사슬을 다섯 개 만들어 주세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그리고 옆에 있는 공간에 후크를 넣어서 짧은뜨기 하나. 자, 다시 사슬 다섯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옆에 공간에 짧은뜨기 하나. 자, 이런 모양이 나왔어요. 자, 요거 사슬 뜨실 때는 항상 같은 간격으로 뜨시면 더 예쁘게 잘 나옵니다. 자, 그리고 다음 공간에 한길 긴뜨기 다섯 개, 사슬 다섯 개, 한길 긴뜨기 다섯 개를 모두 넣어줄 거예요. 그게 코너가 되겠습니다. 여기 코너 보이시죠? 여기 될 거예요. 자, 줄 감아서 다음 공간에 한 개, 긴뜨기. 자, 두줄 통과. 나머지 두줄 통과. 하나, 둘, 셋. 다섯 개. 이렇게 다섯 개를 하고 나시면 사슬 다섯 개를 만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그리고 같은 공간으로 다시 다섯 개를 만들어줍니다. 한 개, 긴뜨기 다섯 개. 줄 감아서 후크 넣어서 감아 빼고, 두줄 통과. 마지막 두줄 통과. 하나, 둘, 셋, 자, 마지막 다섯 번째 한개 긴뜨기 다섯. 자, 요런 모양이 나왔어요. 자, 요게 코너가 됩니다. 그리고 다음 공간으로 짧은뜨기 한 개. 자, 요렇게 여기 코너가 생겼죠? 네모의 코너가 되겠습니다. 자, 요거를 이제 반복할 거예요. 요것만 반복하면 끝이에요. 자, 그래서 또 다음 반복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슬 다섯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옆에 공간에 짧은뜨기 하나. 자, 사슬 다섯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옆에 공간에 짧은뜨기 하나.
이렇게 아까처럼 두 개의 공간을 해줬으면은 이제 코너링을 여기를 해줘야 되겠죠? 다시 요 옆에 공간에 한길 긴뜨기 다섯 개, 사슬 다섯 개, 한길 긴뜨기 다섯 개를 넣겠습니다. 자, 줄 감아서 한길 긴뜨기 하나, 사슬 다섯 개. 하나, 둘, 셋, 넷, 다. 같은 공간에 한 개 긴뜨기 다섯 개. 하나, 둘, 셋, 넷, 자, 마지막 다섯 개. 자, 이렇게 또 코너링이 하나 나왔어요. 바로 옆에 공간에 짧은 티 하나. 이렇게 두 개의 코너가 나왔죠? 자, 또 반복을 해봅시다. 사슬 다섯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옆에 공간에 짧은 튀기. 자, 사슬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옆에 공간에 또 짧은 튀기. 자, 이렇게 두 개를 또 해줬으면은 코너링 여기 옆에 한 개 긴뜨기 다섯 개, 사슬 다섯 개, 한 개 긴뜨기 다섯 개. 자.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그리고 사슬 다섯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같은 자리에 한 개 긴뜨기 다섯 개. 그리고 다시 할게요. 자리 한 개 긴뜨기. 자, 하나, 둘, 셋, 넷, 자, 다섯 개. 자, 그 다음에는 옆에 공간에 짧은 뜨기 한 개. 자, 요렇게 하나, 둘, 세 귀퉁이가 나왔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모퉁이를 여기 세트 뜬 것처럼 똑같이 한 번 더 떠주시면은 처음에 봤던 프리 패턴이 됩니다. 설명드릴게요. 요거처럼 요거 두 개 모퉁이 하나 만드시면 돼요. 그래서 사슬 다섯 개 짧은 뜨기, 사슬 다섯 개 짧은 뜨기, 한길 긴 뜨기 다섯 개 마지막 공간에, 그리고 사슬 다섯 개 한길 긴 뜨기 다섯 개 하고 여기다 빼뜨기를 해주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처음에 우리가 봤던 프리 패턴의 모양이 나오고요. 자, 요걸 가지고 저는 인테리어 소품을 만들기 위해서 여기 중간에 여기 튀어나오는 요 부분을 없애줄 거예요. 그래서
쭉 짧은뜨기를 뜬 다음에 마지막 모퉁이만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뿌리 패턴을 원하시는 분들은, 뜨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똑같은 방법으로 요거 두 개, 코너 하나 이렇게 뜨셔서 이제 처음에 여기 빼뜨기 하고 사슬 하나 만들었던 여기 짧은뜨기 자리 있죠? 여기다 빼뜨기 해주시면 끝나요. 자, 어쨌든 제가 만들려고 하는 거는 다른 거기 때문에, 자, 여기를 다른 방식으로 요 부분만, 여기 두 공간만 다른 방식으로 뜨겠습니다. 자, 바로 옆 코에 후크를 넣어서 짧은뜨기 해주세요. 자, 다음 공간에 짧은뜨기 두 개. 하나, 둘. 자, 옆 코에 넣어서 짧은뜨기. 자, 다음 공간에 짧은뜨기 두 개. 자, 이렇게 해서 여기 한 부분을 그냥 일자로 쭉 떠줬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 모퉁이를 만들어 봅시다. 같은 방법으로 한 길 긴뜨기 다섯 개. 하나, 둘, 셋, 넷. 자, 다섯 개, 마지막 다섯 개, 사슬 다섯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리고 같은 공간에 한 개 긴뜨기 다시 다섯 개. 하나, 둘, 셋, 넷. 자, 다섯. 자, 그리고 나서 빼뜨기를 어디다 하느냐. 자, 여기 우리 처음에 빼뜨기 공간 이동하고 사슬 하나 해줬어요. 자, 여기 요 자리에다가, 자, 요 자리에다가 빼뜨기 해주세요. 그대로 통과. 자,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같은 방법으로, 자, 두 개를 떠주시면 돼요. 지금 하나 떴으니까 한 개 더 뜨시면 돼요. 자, 줄 당기셔서, 어구, 가위가 어디 갔지? 잠시만요. 자, 가위 찾아왔어요. 우리 여보가 쓰고서 제자리 안 놨네요. 자, 이렇게 줄을 당기시고 커팅해 주세요. 자, 그리고 쭉 뽑아서 바로 선 마무리를 해주겠습니다. 돗바늘 연결해서. 자, 옆 코에 넣어서 한번 당겨주고, 자, 뒤에, 뒷면에다가 잘 숨겨주세요. 어떻게 숨기시든 상관없어요. 요, 숨기는 건 항상 임의대로. 안 빠지게만 잘 숨기시면 돼요. 안 보이게. 끊어주고. 자, 처음에 시작하는 우리 이 부분도 너무 짧아. 숨겨주도록 하겠습니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잘 숨겨주세요. 자, 끊어주세요. 자, 메모세를 좀 잡아줍시다, 예쁘게. 저도 이렇게 패턴 잘 뜨는 편은 아니에요. 제가 뭐 패턴 뜨는 걸 되게 지루해하는 편. 솔직하게. 그래서 자주는 안 떠요. 가끔 한 번씩. 자, 제가 이거를 떠보니까 느낀 게 뭐냐면, 그 전에 뜬게더 예쁘게 나왔어. 자, 팁을 하나 그래서 드려야 되겠어요. 요거 5개 뜨실 때 있죠? 길이를 짧게, 그 다음 짧게, 그 다음 길게, 길게. 여기를 제일 길게 하세요. 이렇게 대각선으로. 그게 훨씬 예쁘네요. 너무 똑같이 뜨지 말고, 좀 약간 대각선으로. 요게 약간 그렇게 떴는데,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얘네들, 사이사이 요 사슬들, 웬만하면 같은 사이즈로. 제 것도 그렇게 완벽하지 않아요? 실력이 마구마구 탄로가 납니다. 자, 그래서, 두 개를 다 뜨시고 나면은 또 이어가시면 돼요. 저도 요거 줄 숨기고, 그 다음부터 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응용 패턴 두 개를 다 뜨시고 나면은 이제 두 개를 요렇게 연결해 줄 거예요. 여기 일자로 뜬 부분 있죠? 그 부분을 서로 이렇게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실을 조금 풀으셔가지고 같은 색깔의 실을 풀으셔서 요거 연결할 정도 길이 많이도 필요 없죠? 이 정도 잘라주시고 바늘에 연결할게요. 자, 여기가 앞부분이죠? 뒷부분에서 연결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렇게 뒤집어 주세요. 아니면은 이렇게 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요거 맞닿은 상태로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돗바늘 잡으시고요. 자, 여기 보시면 모퉁이에 여기 공간 사슬이 있죠? 공간 사슬 마지막 여기다가 자, 반대편도 마지막 공간 사슬에 넣어주세요. 뭐 여기서부터 뜨셔도 돼요. 여기 바더 옆에 한칸더 옆에 상관없어요. 여기서 할까요? 자, 이렇게 일단 통과를 시켜주시고 여기를 한번 묶어줄게요. 자, 이거를 후크로 연결을 하는 방법도 있는데, 오늘은 요걸로 일반 실로 연결하는 방법 보여드릴게요. 이게 일단은 더 이해하기가 쉬우니까. 자, 그래서 요렇게 보시면은, 자, 여기 요 사슬, 요쪽 사슬, 요쪽 사슬 보이시죠? 여기 뒤에 사슬하고, 여기 뒤에 사슬하고 같이 연결해 줄 거예요. 같은 자리코에. 자, 그래서 여기 바로 지금 묶어준 데 옆자리 자, 한번 더 조정할게요. 잘 보이게. 자, 옆자리 그 옆자리 통과시켜 주세요.
그리고 이쪽으로 나왔으니까 뒤에서 자, 사슬의 뒷부분 한 개만 걸어서 자, 요 앞부분 한 개, 여기만 걸어서 통과. 너무 꽉 당기지 마시고 살짝만. 자, 이쪽으로 나왔으니까 여기서도 들어갈게요. 하나만 걸어서 자, 반대편에 뒤에 거 하나 걸고 자, 반대편에서 앞편으로 또한 번. 자, 이렇게 해서 쭉 이어줍니다. 별로 어렵지 않아요. 뒤에서 앞으로 한 번, 앞에서 뒤로 한 번, 코 하나씩만 걸어서. 자, 똑같은 작업이니까. 바느질 진짜 못하는데 이런 걸 하게 될 줄이야. 제가 원래 뜨개질하고 인생이 좀 거리가 멀었어요. 거의 평생 동안. 지금 37살인가 내가? 기억이 안 나. 나이 먹는 것도 모르겠어 이제. 근데 저 뜨개 오래 안 했어요. 조금 했어요. 조금 독일 와서. 자, 요렇게 끝까지 왔어요. 또 사슬의 자리가 보이죠? 요 사슬 자리도 같이 두개 정도 같이 떠주세요. 두 개를 뜨든 세 개를 뜨든 사실 상관없습니다. 밑에만 잘 이어주면 돼요. 티안 나게. 자, 마무리할게요. 이렇게 해서 그냥 한번 묶어주고 안 묶어도 되긴 하는데 안전상 한번 이렇게 묶어주고 자, 이제 숨겨주세요. 이렇게 사이사이에 숨기셔도 되고. 너무 꽉 당기지 마시고. 끊어주겠습니다. 여러 번 숨기셔도 됩니다. 여러 번 숨기실 분들은. 이렇게 뒤집어 보시면은, 연결이 쫙 됐죠? 이렇게 연결이 됐습니다. 자, 얘 선처리해 줄게요. 자, 나중에는 후크로 우리 저기 그레니 스퀘어 계속 배울 거니까 후크로 뒷면 연결하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참 배울 것도 많아, 그치? 자, 이렇게 두 개가 예쁘게 연결이 됐어요. 자, 그 다음 거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요 밑으로 숄 같은 걸 달아줄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방금 만든 터실을 가지고 길게 몇번 접어서 자, 연결을 해줄 건데요. 자, 길이를 얼마나 길게 하실지는 여러분들 마음대로 정하시면 되고요. 몇 겹을 해주실지도 여러분들이 임의대로 결정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는 한 45cm 정도로 길이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고 따라 하시면 돼요. 이렇게 잡고 자 이렇게 쭉 내려와서
자, 45cm까지 잡으시고, 자, 요거 접어주세요, 이렇게. 정확하지 않아도 돼요. 어차피 나중에 밑에 부분은 가위로 선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대강 잡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길이 정확히 똑같지 않으셔도 되고, 여러분들이 길게 하고 싶으면 길게 잡으시고, 짧게 하고 싶으면 짧게 잡으셔도 돼요. 상관없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잡은 상태로 쭉 다시 내려오세요. 자, 그러면은 또 여기 끝이 보이죠? 여기를 또 이렇게 접어주세요. 그리고 다시 쭉 당겨주세요. 쭉 당겨서 내려와 주세요. 자, 그리고 끝에서 다시 한번 접어주세요. 그리고 쭉 다시 당겨주세요. 자, 지금 네 줄이네요. 자, 끝까지 당겨서 여기서 한번더 접어주세요. 그리고 또 당겨주세요. 자, 당겨서 자, 몇 줄인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줄이죠. 한번더 접어주겠습니다. 쭉또 당겨주세요. 자, 여섯 줄로 저는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끝에 있죠? 끝에를 가위로 잘라주세요. 자, 그래서 여기 다시 위로 올라오시면은 이렇게 고리가 돼 있죠? 자, 여기를 가운데를 여기를 이렇게 잡아주세요. 자, 그래서 손으로 자,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여기로 이렇게 통과시켜주세요. 자, 여기 고리가 있죠? 자, 요 사이로 나머지 요 줄들을 여기다 손가락 넣어서 이렇게 해서 빼주세요. 자, 그럼 같이 묶여요. 자, 살살 당겨주세요. 이렇게 매듭이 나왔죠? 요거는 타이트하게 하고 싶으시면 타이트하게 하시고, 그냥 좀 이렇게 느슨하게 하고 싶으면 느슨하게 하시면 됩니다. 자, 요렇게 달아서 이렇게 내려왔어요. 요 끝에는 맨 마지막에 잘라줄 거예요. 자, 요런 방법으로, 똑같은 방법으로,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더 달겠습니다.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잡으시고, 얼마나 길게 하실지 결정을 하셔서, 자, 저는 45cm였죠? 자, 여기를 접어주세요. 자, 쭉 내려오세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더 접어주세요. 쭉 내려오세요. 자, 여기서 한번더 접어주세요. 쭉 내려오세요. 마지막에 한번더 접어주세요. 쭉 내려오세요. 자, 다섯 줄이네요. 한번더 하겠습니다. 마지막.
접어주시고 다시 한번 쭉 당겨주세요. 자, 이렇게 저는 6줄 그리고 끝에를 잘라주세요. 자, 다시 위로 이렇게 보시면 여기 고리들 있죠? 자, 웬만하면 가지런하게 잡으면 더 예쁘게 나오겠죠? 자, 여기를 이렇게 잡으시고, 자, 이번에는 중간에 여기에 넣겠습니다. 여기다 넣어주세요. 통과시키고, 자, 나머지 줄들을 자, 요 사이로 이렇게 통과시켜주세요. 벌레가 날아들어서 지금 창문을 열어놨더니 자, 그리고 살살 당겨주세요. 꽉 묶으셔도 되시고 느슨하게 묶으셔도 됩니다. 취향대로 하시면 돼요. 모양만 예쁘게 나오도록 자,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또 같은 방법으로 여기도 달아주세요. 자, 이렇게 선을 다 묶어줬어요. 자, 여기 끝이에요.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 하실 거는 요거를 좀 넓은 책상에 놓던가 아니면은 벽에다가 잘 걸으셔서 빗 있죠? 빗으로 가지런하게 한번 빗어주세요. 자, 그리고 나서 다시 끝에 보여드릴게요. 자, 끝에 부분을 가지런하게 놓으시고 자, 여러분들이 끝에 부분을 뭐 완전히 일자로 자르시던가 아니면은 이렇게 대각선으로 잘라주시던가 이쪽 대각선으로 자르시던가 아니면 V라인도 괜찮습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의 취향에 맞게 자르시면 돼요. 자, 요게 이제 패턴 응용을 해서 만들어 본 인테리어 소품인데요. 벽걸이죠, 벽걸이. 자, 블랙을 제가 하나 보여줄게요. 여러분한테 제가 숙제 하나 낼 거예요. 꼭 하세요. 자, 요거 블랙으로 제가 이거는 샘플 삼아 한번 만들어 봤던 건데 이 싸구려 실이라서 안 예뻐. 자, 여기 보시면은 요 윗부분 있죠? 제가 하나를 더 만들었어요. 요거를 여러분들이 하나 만들어 보세요. 본인이 좋아하는 하트, 뭐 꽃잎 아니면 동그라미 상관없어요. 요렇게 작은 거라도 하나 응용을 하셔서 자꾸 해보셔야지 레벨업이 됩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자, 요렇게 그냥 걸어도 예뻐요. 여기다가 해서 근데 요런 거 하나 포인트로 요렇게 연결해주면 또 요거 나름대로 멋스럽죠? 자, 그리고 하나 팁을 드리겠습니다. 실이 만약에 요거처럼 얘는 단단해요. 근데 요거처럼 막 이래 힘이 없어. 요런 실로 만드실 경우도 가능해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방법을. 요거를 밖에다 햇빛 좋을 때 아니면 따뜻한 곳에 잘 매무새를 잡아서 놓으시고 일반 풀 있죠? 요 풀 요거를 분무게에다 넣으시고 물을 조금만 넣어주세요. 그리고 나서 뿌려주세요. 그래서 풀을 먹여주는 거예요. 뒷면에 하시면 좋습니다. 앞면에 하지 마시고 자, 요렇게 뒤집어 놓고 뒷면에다가 분무게질을 풀을 해서 분무게를 뿌려주세요. 그리고 나서 잘 말려주세요. 하루 정도 말리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햇빛이면은 금방 마르니까 몇 시간만 말리시면 돼요. 그러면은 모양이 딱 잡혀서 나오게 되어있답니다. 그렇게 하시고 뭐 더 모양을 잡고 싶으신 분들은 책사에다 이렇게 껴놓으셔도 돼요. 자,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풀 먹이는 방법. 자,
응용해서 여기 꼭 달아보시고요. 뭐든지 괜찮습니다. 하나 만들어서 달아보시고요. 자, 이거 되게 간단한데 정말 예쁘죠? 앞으로 패턴을 제가 모티브 알려드릴 거예요. 종종 알려드릴 건데 여러분들이 이거 가지고 정말 무궁무진한 아이템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불, 뭐 커튼, 식탁보, 옷 정말 많아요. 그래서 저랑 같이 배우는 거라고 생각하시고, 저도 패턴 많이 안 했어요. 그래서 저도 처음 배우는 심정으로 열심히 할 테니까 한개한 개씩 차근히 배워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인테리어 할수 있는, 데코레이션 할수 있는 창문을 열어놨더니 벌레가 들어갔어요. 놀래라. 네, 방송 사고였습니다. 아무튼 녹화 사고였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디어였고요. 벌레야, 저리 가렴. 자, 여러분들 밑에 예쁘게 자르시고요. 다음에 또 멋진 아이템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독일에서 제이였습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 아, 비다젠, 해피 크로셰. 바이바이. 벌레, 어떻게 벌레 됐어.